추억의 올드팝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팝스 라운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지장 장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승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음악가를 만나볼까요? 예, 이번 주에 소개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가는 그룹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참 이 핑크 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영향을 많이 받은 뮤지션 그렇죠. 중 하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자 핑크 플로이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핑크 플로이드는 1965년에 런던에서 결성된 영국 락 밴드입니다. 영국 최초의 사이키델릭 그룹 중 하나로 결성 초기부터 추종자들을 얻은 그들은 확장된 작곡, 음향적 실험, 철학적인 가사 및 정교한 라이브 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레시브 락 장르의 선도적인 밴드가 되었고 일부 평론가들은 그들을 역사상 최고의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로 평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적인 경력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시드 바렛, 그러니까 기타 리드 보컬의 시드 바렛, 그 다음에 드럼의 닉 메이슨, 베이스 기타 보컬의 로저 워터스, 그 다음에 키보드와 보컬의 리처드 라이트가 1965년에 결성한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결성 이전을 좀 잠시 살펴보면은요. 로저 워터스와 닉 메이슨은 런던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면서 만났고 그들은 동료 학생인 키스 노블과 클라이브 매트칼프가 키스 노블의 여동생과 함께 결성한 그룹에서 처음으로 함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동료 건축학도인 그 리처드 라이트가 그의 후반에 그룹에 합류하면서 그 그룹은 시그마 6라는 이름의 6중 주단이 되었고요. 그들은 개인 행사에서 공연했고 그룹 서처스의 노래와 그들의 매니저이자 작곡가인 동료 학생 켄 체프먼이 작곡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6는 여러 이름을 거친 후에 T세트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64년 클라이브 매트칼프와 키스 노블이 자신의 밴드를 결성하기 위해 그룹을 떠났을 때 로저 워터스와 어린 시절 친구였던 기타리스트 시드 바렛이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1965년에 그룹명을 변경해서 처음에는 핑크 플로이드 사운드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간단히 핑크 플로이드로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핑크 플로이드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예, 그 이름은 시드 바렛이 자신의 음반 컬렉션에 보유하고 있었던 두 명의 피드몬트 블루스 음악가인 핑크 앤더슨과 플로이드 카운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합성어가 되는 거죠. 네. 1966년까지 그들의 레퍼토리는 주로 리듬앤 블루스 노래들로 구성되었고 1966년 12월 런던의 마키 클럽에서의 공연을 포함해서 유료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음악 매니저인 피터 제너는 시드 바렛과 리처드 라이트가 만든 음향 효과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인 앤드루 킹과 함께 그룹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핑크 플로이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예, 1967년 핑크 플로이드는 음악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핑크 플로이드와 계약을 맺은 EMI는 1967년 3월 10일에 컬럼비아 레이블로 B면의 캔디 앤 어 커런 버니 포함된 그들의 첫 번째 싱글인 아놀드 레인을 발표했고 성공적인 데뷔 앨범인 The Piper at the Gates of Dawn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네이비 길모어가 1968년 1월에 그룹에 합류했고 시드 바렛은 정신건강 악화로 인해 1968년 4월에 그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는 1972년 5월부터 1973년 1월까지 에비로드에서 EMI 스태프 엔지니어인 알란 파슨스와 함께 알란 파슨스는 우리한테 그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그 타임이란 노래도 유명했었죠. 네. 그 알란 파슨스입니다. 예, 알란 파슨스와 함께 앨범의 제목이 천문학적 의미보다는 광기에 대한 암시를 의미하는 The Dark Side of the Moon을 녹음했는데요. 그들은 영국, 일본, 북미, 유럽을 순회하면서 곡들을 작곡하고 다듬었고 시노시스사는 앨범 표지를 그래픽 디자이너인 조지 하디의 상징적인 굴절 프리즘 디자인을 포함시켜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앨범 반응은 어땠어요? 예, 1973년 3월에 발표된 이 앨범은 영국과 서유럽 전역에서 즉각적인 차트 성공을 거두면서 평론가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1973년 3월 내내 The Dark Side of the Moon은 핑크 플로이드의 미국 투어 일부로 등장했고요. 이 앨범은 역사상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락 앨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차트 1위인 이 앨범은 1970년대와 1980년대 14년 이상 빌보드 앨범 차트에 머물렀고 전 세계적으로 4,500만 장 이상이 판매됐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이자 미국에서 역사상 21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입니다.
굉장히 히트했네요. 네. 네, 저 그럼 이후 이 핑크 플로이드는 어떤 음악 활동을 펼쳐 나갔나요? 예, 닥사이드 공연으로 영국 투어를 마친 후 핑크 플로이드는 1975년 1월에 스튜디오로 돌아와 그들의 아홉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Wish You Were Here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7월, 로저 워터스는 핑크 플로이드의 다음 앨범에 대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작품 타이틀인 Bricks in the Wall과 함께 만든 90분짜리 데모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후에 로저 워터스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인 The Pros and Cons of Hitchhiking이 되었습니다. 닉 메이슨과 데이비 길모어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은 전자를 선택을 했고요. 음악 프로듀서인 밥 에즐리는 새 앨범을 위한 40페이지 분량의 대본을 공동 제작하고 썼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앨범과 유명한 앨범이죠. 또 하나, The Wall은 Another 네. Brick in the Wall 파트 2의 히트로 미국과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The Wall은 1979년 11월 30일에 발표돼서 15주 동안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영국에서는 3위까지 올랐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또 어떤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노래인,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Another Brick in the 네. Wall. 이 노래는 로저 워터스가 작곡한 핑크 플로이드의 1979년 앨범인 The Wall의 3부작으로 구성된 곡입니다. 그 가운데 체벌과 엄격하고 학대적인 학교 교육에 반대하는 항의 노래인 파트 2에는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하고, 프로듀서인 밥 에즐린의 제안으로 핑크 플로이드는 디스코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파트 2는 전 세계적으로 40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14개국에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그래미상 후보에 선정되었고,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 목록에서 38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선곡해 오신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 이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